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예요. 여기는 비달갱이 광자,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저희는 작은 입자들입니다. 저희가 사는 세계는 여러분의 세계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바로 양자 역학의 세계죠. 저희는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이기도 해요.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고 앞구르기와 뒤구르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자적으로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하죠. 이 난해한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걸 넘어 이를 활용한 기술도 개발했으니까요. 그중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는 비트 대신 양자 상태의 큐비트를 사용해요. 큐비트는 0과 1의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어 여러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죠. 이런 특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은 계산에 엄청난 강점을 발휘합니다. 슈퍼컴퓨터로는 수만 년이 걸릴 계산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낼 수 있죠. 하지만 범용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로 상용화를 위해 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잘 짜야겠죠?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를 실용적,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설립된 소재혁신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단은 기술 발전과 실용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자 시뮬레이터는 양자 컴퓨팅 기술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특수 컴퓨터입니다. 또한 범용 양자 컴퓨터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조기 개발이 가능하죠. 사업단은 이를 통해 양자 컴퓨팅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동시에 양자 기술의 실용적 가능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단은 개발 중인 양자 시뮬레이터로 수소 생산과 저장 촉매로 사용될 신소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촉매는 백금, 루테늄 등인데 매우 비쌉니다. 따라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유리한 대체 신소재가 개발된다면 수소에너지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업단은 기존의 고전 컴퓨터와 양자 시뮬레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촉매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사업단이 추진하는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은 양자 컴퓨터와 친환경 에너지 혁명 모두를 아우르는 전략적 선택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